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필입니다. 양혜민이라고 합니다. 네, 오랜만에 돌아온 그 한 번에 하나씩 중국어입니다. 그리고 마침 쌤이 한동안 러시아에 가셨거든요. 그래서 뭐 영상을 찍기 싫어서 도망가신 건지 모르겠는데 도망갔다가 한 2주 동안 안 오셨죠. 네. 러시아는 어땠나요? 엄청 좋았어요. 한국보다 더. 그래요? 네. 한국은 한국도 춥구나. 당연히 러시아가 춥죠. 네, 다. 영하 29도였어요. 몇 도라고요? 영하 29도. 영하 29도요? 네. 오로라도 봤어요. 오로라 봤어요? 네. 진짜요? 네. 네. 거짓말 알고. 네,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오로라. 아우, 배 아프네요. 아, 죄송해요. 순간 좀 짜증이 나서. 오로라를 혹시 중국말을 뭐라 하나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번역하면 발음으로 번역하면 오조라. 근데 저희가 따로 쓰는 말이 있는데 지광. 네, 저는 지광만 알아요. 지광. 네. 아, 그래서 쌤은 지광을 보고 오셨네요. 네. 아, 부럽네요. 오늘은 중국어 저희가 그동안에는 그 편한 되게 자주 쓰는 문장들 혹은 단어들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바로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야 저희가 실제적으로 중국어를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은 문장 만드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빰. 빰. 네, 그러면 중국어 가장 간단한 문장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저희는 일단 첫 번째 가장 간단하고 많이 사용하는 시 다문 들어갈게요. 네, 여기서 스라는 것은 그 뭐 그냥 이다예요. 한국에서는 뭐 비동사 이다, 뭐뭐뭐 이다, 이다 이다라고 해당하는 단어이고요. 네, 예를 들면 나는 한국인입니다. 진짜요? 아, 그냥 예문. 아, 예문. 네. 아, 그러면 중국어 어순으로 我是 한국인. 중간에 시 들어가 있죠. 주어 我是 한국인 이렇게. 그래서 앞에 워 이게 네. 나라는 뜻이잖아요. 네, 주어. 네. 그 다음에 너 당신은 네, 니. 네, 삼성입니다. 네. 니. 그 다음에 그 혹은 그녀. 네, 그러면 타. 네, 타 일성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그 남자 타와 여자 타는 조금 한자가 달라요. 네. 제가 그거는 자막으로 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물체, 네. 물건을 뜻하는 그 타도 따로 있는데 일단 발음은 다 똑같이 타. 타, 네, 타 일성 타. 네. 그래서 나는 한국입니다. 앞에를 워, 너는 네. 니, 그다음 네. 그는 타, 네. 그녀 타. 네. 뭐 물건은 안 되는구나. 물건은 한국 사람일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我是韩国人，你是韩国人。 타시한국인 이렇게 하면 되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나는, 너는 거기다 붙여서 스, 그 다음에 그게 스 뭐뭐이다 영어로 따지면 비동사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명사 뭐뭐뭐뭐뭐뭐 이렇게만 붙이면은 간단하게 중국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영어와 다르게 앞에 인칭 대명사 워, 니 이게 바뀐다고 해서 쓰가 바뀌진 않아요. 네. 그냥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영어보다는 편하게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나는 중국인입니다. 네. 我是中国人. 그렇죠. 쌤은 중국 사람 맞죠? 네. 네. 중국 사람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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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고 네. 그런 식으로 뒤에 문장 이 명사에 해당하는 거 워, 쓰, 그 다음에 명사에 해당하는 것만 바꾸면 충분히 여러분이 모든 상황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워, 쓰 한 다음에 직업도 이야기할 수 있고 네. 뭐 직위 같은 것도 네. 이야기할 수 있고 이름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我是练海敏. 나는 연혜민입니다. 네. 라고 중국어로 이야기한 거예요. 네. 이름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사장님 돼보시죠 이번에. 사장? 사장님, 뭐 쫑진리 같은. 아, 그거? 我是总经理 이렇게 직위도 붙일 수 있죠. 네, 직위도 이해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직업. 네, 예를 들면 선생님, 我是老师. 네, 이렇게 직위, 직업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여러분이 was, 그 다음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뒤에 네. 명사만 바꾸면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네, 한국말로 이다 라고 할 때는 저희는 거의 다 시로 하시면 돼요. 네, 이게 중국어와 한국어의 조금은 공통점이어서 네. 정말 배우기는 편안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긍정문은 was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this 이렇게. 그 다음에 부정문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나는 한국인 아니다. 그러면 我不是韩国人. 그렇죠. 네, 不是 이상 사상으로 不是. 네, 전에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부가 원래 이제 사성이잖아요. 네, 원래는 사성이죠. 네, 근데 시가 사성이니까 네. 앞에 사성이 이상으로 네, 변하는데 일단 아니 불자에 해당하는 한자고요. 네. 여기에 들어간 순간 모든 긍정문은 부정문이 되어버립니다. 네. 대신 스자는 앞에 그 부가 붙죠. 네. 그래서 선조를 변해야 돼서 네. 워부스 이렇게 네. 나는 무엇이 아니다. 네. 그 다음에 중국인, 한국인, 뭐 쫑지, 그러니까 사장님, 뭐라, 네. 뭐 학생 이렇게 예를 들면 나는 학생 아니다. 네. 我不是学生. 네. 我 이게 삼 나고 不是가 이제 아니다. 그다음 학 学生 이게 학생이니까 나는 아니다 학생.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문장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죠. 네. 그러면 뭐 我뿐만 아니라 뭐 니 이런 것도. 他不是老师. 네. 그는 선생님 아니다. 네. 아닙니다. 네. 그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네. 네. 그 다음에 탐은 부스 네. 뭘로 해볼까요? 한국인. 탐은 부스 한국인. 그들은 한국인 아닙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볍게 긍정과 부정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애문문도 네, 그렇죠. 네, 저희 근접문 뒤에 마 붙이면 애문문이 돼요. 네, 간단하죠. 네, 예를 들면 他是韩国人 뒤에 마 붙이면 他是韩国人吗? 그는 한국인이에요? 이렇게. 네,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끝에 마 붙이면 그 앞에 긍정에다가 그냥 의문문이 의문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그는 한국인이다. 여기다가 마 붙이면 그는 한국인입니까? 이렇게 네. 의문문을 변합니다. 네. 되게 편하죠. 요 저는 중국어 왔을 때 네. 정말 문장이 네. 편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마 붙이면 네. 다 의문문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대방한테 학생이에요? 그러면 你是学生吗? 你是学生吗? 네. 你是学生이 이제 네. 나, 너는 학생이다 라는 뜻인데 네. 좀 어색하지만 마 붙이면 넌 학생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너는 한국 사람입니까? 어떻게 하겠죠? 항상? 너는 한국 사람입니까? 你是韩国人吗?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는 한국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혼자서 워스 한국 엄마 이렇게 혼자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는 스마 이런 이제 의문문이에요. 네. 그냥 워스 한국 엄마 끝에 마 붙이면 니스 한국 엄마 네. 뭐뭐스 뭐뭐 네. 마 붙이면 네. 그냥 자연스럽게 의문문이 되어 버립니다. 네. 근전 뒤에 마 붙이면 됩니다. 네. 간단하죠. 이렇게 쓰자문은 긍정 그 다음에 부정, 그 다음에 의문문 되게 쉽게 여러분이 익히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한번 네. 가셔서, 집에 가셔서 영상을 보고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한국인으로 예문해드릴게요. 你是韩国人吗? 이거 의문문, 긍정 대답은 我是韩国人, 부정 대답은 我不是韩国人. 네.
이렇게 넌 한국 사람이니 난 한국 사람이다 난 한국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쓰자문 그 긍정, 부정, 의문문을 배워보았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역시 다른 그 문장 만드는 것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